다들 무더위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더우면은 큰일이네요. 제가 뭐 에어컨을 다들 선물해 줄 수도 없고. 예, 그렇죠? 대신에 공포 얘기로 아, 선물로 좀 드리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좋죠.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공포 괴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여자분이신데, 이분을 가명으로 연희 씨라고 할게요. 연희. 근데 이분이 직업이 좀 특이해요. 왜냐면 바로 BJ인데 게임 방송을 하는 BJ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내주신 이 메일로 봤을 때는 아마 여자분일 것 같고, 때는 2022년 가을,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이 수요일을 잘 기억하세요? 쉬어요. 이분이 보통 밤늦게 이 게임 방송을 시작해서 이게 끝나면은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게임 방송이 끝이 난대요. 그래서 그날도 그분이 3시인가 4시쯤에 방송을 종료를 하고 잠에 드셨대요.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꿈을 엄청나게 많이 꾸셔. 근데 이게 꿈도 왜 우리 이렇게 예지몽 꾸거나 조금 그런 사람들 있잖아.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꿈에서 막 꾸고 이러는데 이분은 좀 그게 과해. 그래서 너무 꿈을 많이 꿔. 푹 자는데도? 그치. 그러니까 꿈을 안 꾸는 날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짜 많이 꾸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이제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질 정도인 거야. 너무 많이 꾸니까. 그치, 너무 많이 꾸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꿈을 꿔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재밌는 꿈을 꿔도, 막, 그래, 어제 기분이 좋았나 보다. 막, 돈벼락이 떨어지는 꿈을 꿔도, 잘 달라나 보다. 아니, 그냥, 그냥 어제 그 게임에서 저 재밌어서 그런 꿈을 꿨나 보다. 무감각해지셨네, 아예. 감흥이 없으신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 정도로 꿈에 크게 감흥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원래 꿈 많이 꾸는 사람들은 이렇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이분이 꿈을 많이 꾸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꿈을 많이 꾸면은 보통 가위에 눌린다거나 아니면 헛것을 본다거나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건 없고 그냥 꿈만 많이 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수요일. 그날도 이분이 3, 4시쯤에 잠에 들어서 어김없이 꿈을 꾸게 됐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주변에 뿌연 연기인지 아니면은 이런 흙먼지 같은 게막 가득하더래요. 안개처럼. 그래서 막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막 보려고 하는데, 이제 연기가 조금씩 거치면서 보니까 진짜 그냥 사막 한가운데인 거야. 사막? 그냥 황량한 모래 벌판에 자기가 그냥 혼자 서 있더래. 근데 보통 우리 꿈에서는 막, 여긴 어딘가, 나는 뭐 유민지고, 내 나이는 몇 살이고, 내 친구들은 다 어디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안 그렇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녹아들죠. 그치. 이게 여기가 사막이든 우주든, 심지어 바닷속에서도 우린 숨을 쉬고 그렇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분 역시도 이거를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그냥 받아들였대요. 평소처럼. 그래서, 사막인데 여기 어떡하지? 여기 왜 있지? 이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아무도 없는 줄만 알았던 그 허허벌판에, 바로 등 뒤로 어떤 작은 집 하나가 보이더라고 합니다. 집. 근데 그게 초가집 같은 건데, 그게 초가집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라한 초가집이 아니라,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그 집을 주변으로 해서 담벼락도 이렇게 꽤나 크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되게 잘 지은 옛날 집이었대. 그래서 연희 씨는 이제 꿈속이다 보니까 그 집이 보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걸음이 글로 저절로 향하더라는 거야. 근데 막상 그집 근처로 갔는데 그 집을 이렇게 들어갈 그런 생각은 또안 들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하고 담벼락이 한요 정도 오니까 담벼락에 이렇게 집 안을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집 안에 바깥으로 마당으로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가 않는데 왠지 모르게 그집 안에 사람들이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그 사람들이라 하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냥 딱 느낌이 들었대. 그래서 뭔가 가족인가? 아니면 가족만큼 내가 소중히 지켜야 할 사람들인가? 어쨌든 간에 되게 이렇게 나랑 밀접한 사람들이 저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무리 꿈속이라고 해도 자기가 낯선 곳이니까 신기하게 막 이렇게 반갑게 막 문을 열고 들어갈 생각이 안 들어서 그 담벼락 앞에서 이제 들어갈지 말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로 뭔가 두두두두둑 하는 엄청난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이제 그쪽으로 틀었고 보니 저 멀리서 약간 그런 논두렁 같은데 그러니까 논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 같은 게 보이면서 그 길로 저 멀리서 뭔가 까만 게 뛰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게 저 멀리서 점점 연희 씨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개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데 머리가 검은 그림자에 머리에 뾰족뾰족한 게 이게 날이 서 있는데 그게 이게 머리가 이렇게 뿔 같기도 하고 약간 메두사 같기도 하고 머리들이 뭉탱이로 이렇게 뭉쳐있는 걸 보니 되게 이상한데 자기가 그 순간 게임방송 BJ라고 했잖아 그걸 보는 순간 저거 왠지 소닉 어드벤처에 나오는 소닉 같다 그런 느낌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 그래서 그 머리가 뿔인지 머리카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가 뾰족뾰족하게 머리에 달려있는 그런 형상의 정체모를 어떤 거가 막 저 멀리서 이렇게 뛰어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꿈이잖아요. 꿈이다 보니까 순간 나 저거 알아. 순간 딱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나 저거 옛날에 본 적 있어. 나 꿈에서도 저거 옛날에 겪은 적 있어. 라는 생각이 그냥 순간 탁 들더래. 꿈인데 꿈에서도 겪은 적 있어. 우리 근데 꿈에서 그럴 때 있잖아. 막 쫓기고 있을 때 나 여기서 이 탈출하는 방법을 알아! 할 때가 있잖아. 이 사람도 딱 그랬던 거야. 근데 순간 든 생각이 적의 이쪽으로 오는 순간 우리 모두 다 죽게 될 거야! 이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순간 자기가 그 순간에 아! 나 쟤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그게 딱 들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순간 연희 씨는 다시 뒤로 돌아서 아까 그 초가집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와! 빨리 나오라고! 지금 우리 다 모두 다 죽게 생겼어!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다들 그냥 나와! 이렇게 크게 소리를 쳤대요. 소리를 치니까 그 초가집 안에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한 느낌상 한 네다섯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막 뛰쳐나오기 시작하더래.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집을 빠져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진 거야. 그 문 앞에서. 근데 연희 씨가 원래 이 정도로 거친 사람이 아닌데 꿈속에서는 그 사람한테 야 빨리 일어나 이게 아니라 갑자기 머리채를 자기가 잡고서는 빨리 일어나라고 하면서 머리 끄댕이를 잡고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나중에 깨고 나서 너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머리 끄댕이를 잡고 그 사람을 일으키면서 막 너네 빨리 저쪽으로 가라 빨리 저쪽으로 피해라 막 정신없이 막 그냥 완전 아수라장이 돼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무사히 다 저쪽으로 향해 뛰어가고 자기도 이제 그 방향으로 뛰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몸이 굳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이렇게 턴을 그쪽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그리고 나서 천천히 돌아봤는데 아까 본 그 검은 그림자가 연희 씨 바로 요 코앞까지 와서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야. 근데 정말 가까이서 왔는데도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까만 형태에 정말 이게 머리인지 털인지 뿔인지 하는 것들이 머리 주변으로 막 이렇게 나 있고 눈이 시뻘건 것만 선명하게 기억이 나더래 이 사람이. 그래서 연희 씨는 순간 속으로 아 나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림자는 연희 씨 이렇게 코앞까지 와갖고는 두리번 두리번 훑더래 연희 씨를. 그리고서는 마치 내 먹잇감이 아니다라는 듯이 그냥 슥 옆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관찰하고 슥? 그러니까 연희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그 그림자는 지나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그 초가집을 향해서 가더래. 그래서 연희 씨가 무서워서 그거를 이렇게 곁눈질을 쳐다보고 이제 나도 빨리 도망가야겠다 하고 이제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갑자기 속으로 아 맞다 저 집에 사람들이 아직 더 남아있는데
그 생각이 순간 들면서 어떡하지 하고 몸을 탁 돌리는 순간 잠에서 딱 깨버렸대 바로. 근데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평소에 5만 개꿈, 소꿈, 말꿈, 5만 꿈 다 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에 감흥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일어나자마자 심장이 막 엄청나게 두근거리면서 임팩트가 있었구나. 이 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더라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일단 너무 무서웠대. 너무 막 무서움이 크게 느껴지더래.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아무나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한 사람이 당시에 자기 방송을 도와주던 매니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 나 방금 꿈 꿨는데 이런 이런 꿈을 꿨고 막 검은 불 달린 게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해치고 막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매니저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시간이 얼마나 해가 이제 거의 뭐 중천에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는 그게 공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니저가 야 그거 너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잠이 다 깨기 전에 다시 좀 자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희 씨도 이거를 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무서움이 좀 덜해지잖아요. 우리 그래서 다시 다행히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고 이분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죠? BJ 게임을 또 켜야겠죠. 이제 방송을 켜서 이제 또 막 평소처럼 신나게 게임을 하다가 문득 그 전에 꾼 꿈이 생각이 났대. 그 전날에. 그래서 자기 시청자들한테 이제 막 꿈 얘기를 한 거야. 게임을 하면서 아 나 오늘 그런 꿈 꿨는데 아 처음에 너무 무서운데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기지 않냐? 야, 소닉 어드벤처라니. 야 나는 그 와중에서도 그 게임을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제 신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연희 씨가 친구 6명과 함께 어떤 파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집으로 일단 초대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꾸며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 6명이 이제 연희 씨 집에서 각자 개성에 맞는 그런 옷들로 막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이제 6명이니까 택시를 나눠 타야겠죠. 그리고 2명, 4명 이렇게 택시를 나눠 타서 서울의 한 시내로 향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연희 씨는 4명이 타고 있던 그 택시에 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히더래. 그래서 이 차가 아예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도로가 꽉 막히다 보니까 연희 씨의 일행은 결국은 원래 가고자 했던 그곳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아저씨 저희 그냥 압구정으로 가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명한테도 전화를 해서 야 너무 차가 막히니까 우리 그냥 압구정에 놀러 가자 라고 하는데 그 친구 두 명이 아 뭐야 우리는 이미 거기에 이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갈게. 너네만 가고 우리가 나중에 압구정으로 넘어가든 아니면 너네가 그쪽으로 건너오든 해 라고 기존에 가기로 했던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희 씨네는 다 같이 압구정으로 갔고 그 둘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강남?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났던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6명이서 다 같이 이태원으로 택시를 나눠서 가던 중이었고 연희 씨네 차는 중간에 차가 너무 막히자 압구정으로 중간에 턴했대요. 그리고 그 두 친구가 탄 차는 그대로 이태원으로 갔던 거죠. 그때 제가 친구들을 더 말렸어야 했을까요? 그날 이후로 그 두 명의 친구들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당일에 저희는 압구정에서 놀다가 새벽 2시쯤에 갑작스럽게 그 친구들의 부모님께 연락이 왔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부랴부랴 이제 외투를 빌려가지고 옷을 가리고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대요. 그래서 죽은 친구들의 어머니께서는 너네랑 같이 노는 걸 참 좋아했는데 너희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해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눈물의 할로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희 씨는 당시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정도 방송을 휴방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일주일쯤이 지났을 때 이제 시청자들은 이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왜 방송 안 하냐 뭐 왜 이렇게 쉬냐 하다 보니까 겨우 방송을 틀어서 사실은 나한테 그간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이제 다 털어놓게 됐는데
다들 이제 친구들을 좀 애도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몇몇 시청자들이 연희 씨가 잊고 있었던 그 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 그때 그 꿈, 그 그림자, 그거 혹시 저승사자 아니야?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한데 그 그림자가 그때 너 그냥 지나쳤다며, 그거 너가 그때 친구들한테 전화로 더 말리지 못했던 게 그 초가집에서 더 꺼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나? 라는 얘기를 시청자들이 했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 내가 구하지 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너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었다 라고 그렇게 사연에 적어주셨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그냥 약간 개인적인 일이겠거니 당연히 뭐 생각했지. 근데 진짜 그 네 명이 도망쳤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근데 그 후에 심리적으로 아, 더 남아있는데? 라고 했었으니까 그분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딱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듣는데 저도 앞부분에서는 아, 꿈 얘기구나, 저승사자 얘기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갑자기 아, 그 얘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저 진짜 이태원 생각도 못했어서 강남 이렇게 말을 했던 건데. 근데 무서운 게 그 우리도 그날 이태원에 갈 뻔했던 거 알아? 어? 아 맞아. 그 놀러 가자고 맞아. 연락했었잖아요. 맞아. 너한테도 연락했어? 네. 어, 벨라 씨한테도 연락했었는데 저는 신내림을 받기 전부터 할로윈 파티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제가 당시 운영했던 출판사랑 제작사에서는 항상 크리스마스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할로윈 때 그냥 몰빵해. 어, 그래서 막 그날 막 술 마시고 막 그냥 파티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특수분장, 우리는 특수분장 수준으로 엄청나게 분장을 막 하고 해가지고 분장이 약하면은 벌금 10만 원을 낼 정도로 우리는 할로윈 파티에 진짜 거의 연내 행사처럼 챙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도 당연히 할로윈이 오니까 당연히 한 일주일 전부터 야 이번에 할로윈 어디서 보낼까, 우리 여기 그 당시 우리 평창동에 있었는데 종로에 평창동에서 할로윈 파티를 크게 할까 아니면 우리 놀러 나갈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엄청나게 준비를 했었어요. 저도 막 그 의상도 준비를 하고. 근데 이제 그날 낮에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을 끝나고 나서 할로윈 파티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 벨라 씨한테도 네 근데 전 일해가지고 어, 연락이 가고 막 우리 이 PD, 태윤 PD 막 뿐만 아니라 막 저기 주변의 지인들한테 우리가 연락을 다 돌렸었거든요. 할로윈 파티 우리가 크게 할 거다. 일단 시간을 비워놔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당시 이 PD 여자친구 아, 예, 그쵸. 예, 그리고 막 친하게 지내던 동생들까지 해서 한 거의 한 7, 8명 가까이 더 될 거예요 아마 할로윈 파티를 함께 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 역시도 막 엄청 준비를 했는데 그날따라 아침부터 그냥 되게 텐션이 되게 내려가 있었죠. 어, 그럼 축 처지는 느낌이 들면서 아, 텐션이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지지? 아 이따 저녁에 파티하고 놀아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피곤하고 그냥 녹초가 돼 있는 거야 내가 자꾸. 그래서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랬었는데 그날 일이 끝나고 우리가 한 5시쯤에 이제 그 종로 평창동에 들어와 있었는데 당시 이제 이PD의 여자친구가 이제 첫 할로윈 파티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어. 그분한테는 참 어, 엄청나게 기대를 했었고 우리 회사에서 크게 한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사진으로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기대를 해서 그날 막 바니 분장 옷도 사놓고 아 그래요?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막 어디서 어떻게 한다라는 대답이 없고 일단 시간을 비워놔라 일단 할 거다 해놓으니까 이제 여자친구도 어 뭐야 어디서 한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크게 하니까 준비를 해놔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6시가 넘어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가. 그러면서 아 정신 차리자 이제 애들한테 파티도 한다고 했고 이미 여기저기 연락도 다 돌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녁 되니까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해. 막 그 형 예, 어디냐 어 어디로 가냐 어떻게 가면 되냐 일단 종로로 갈까 뭐 어디로 가면 될까 하고 막 연락도 오고 막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다 놓은 사람 마냥 이상했어. 원래 엄청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든 뭘 하든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시간을 끄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오고 가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나라도 가겠다 이러고 있어서 중간에 이제 저도 얘기하는 거죠. 저라도 출발을 하는 게 어떻겠냐. 맞아. 어 그래라고 했다가 갑자기 회의를 또 하자고 하셔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계속 이제 시간이 그때 여자친구가 이제 기다리다가 아 그러면은 그냥 우리 둘이라도 먼저 보자 나중에 뭐 파티를 하든 말든 일단 나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제 EPD가 그러면 자기라도 나가겠다 나가서 놀고 있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래? 이러더니 갑자기 회의다. 회의 좀 하자. 너무 중요한 걸 던지셨어 그때 당시에. 갑자기 회의를 해야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EPD가 당연히 당황하고 네? 이러는데 나 혼자 심각해져가지고 아 유튜브가 재미가 없는 것 같다. 유튜브에 문제가 있다. 이 썸네일을 잘못 만든 것 같다. 갑자기 티 연락 오고 있는데 오디오에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를 막 얘기를 하면서 그때 거의 막 미친 사람처럼 얘 입장에서는 아 지금 데이트 나가 여자친구 막 전화하고 난리야. 왜 이러시지? 김고지. 그리고 선생님 성격이 그러니까 일할 땐 일하시지만 놀 땐 진짜 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네, 벌써 보내줘도 된 상황이었는데 계속 막 얘를 붙잡고 막 하고 있으니까 얘도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진지하게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끊을 수도 없고 말을 막 할 수도 없고 여자친구는 아니 오빠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막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녁 8시가 됐어요. 그렇게 시간을 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PD가 아 이제 진짜 나가야 될 것 같다. 자기 진짜 큰일 났다. 이제는 표정도 안 좋아 얘가. 이미 끝난 거야. 이미 참았다. 참을만. 여자친구도 너무 오래 기다렸고 그래갖고 아 막 여자친구가 또 화가 난 분위기야 보니까 얘 분위기도 안 좋아. 막 연락도 분위기도 안 좋아. 그래갖고 아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원래 내 성격이 상대방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부응해주는 거에 굉장히 그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난 너무 나가기가 싫은 거야. 그때도 계속요? 응. 그리고 얘를 보내야 되는데 막 그것도 싫어.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러면 너 택시 타고 갈 거야?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그랬더니 아직 그것도 안 정했대. 지금 여자친구가 중간에 환승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나? 맞아. 그치? 그래갖고 내가 그럼 내가 태워줄게. 일단 내 차 타. 그쵸. 라고 해서 제 차를 끌고 같이 타고 여자친구를 픽업하러 갑니다. 근데 그 픽업할 때도 이제 어디서 만날 거냐 우리 원래 이태원 가기로 한 거 아니냐 완전히 확실하게 놀자라는 생각에 이태원을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픽업하는 장소도 내가 막 여기저기 바꾸기 시작하면서 여기로 와라 저기로 가라 여기서 보자 중간에 여기서 보자 뜬금없이 막 이상한 역 얘기하면서 그럼 거기서 보자 막 했다가 여자친구는 이제 이태원을 가고 싶었던 거야. 분장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 상수다 상수역으로 보자. 내 지인이 거기에 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제 지인이 저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인스타에서 지인이 상수에서 놀고 있다는 거야. 그 보자마자 우리도 상수로 가자. 상수로 바꾸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종로 평창동에서 이태원보다 상수가 조금 더 멀었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뜬금없이 상수로 갑자기 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뜬금없이 상수역으로 아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은 싸우고 차 안에서 둘이 말을 안 하는데 호흡이 아주 그냥 이러고 있고 거의 저는 그 MBTI의 피의 폭주 저런 거의 끌고 다녔어. 근데 또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상수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그 지인은 나를 초대한 적이 없어. 자기들의 파티였던 거야. 그러니까 식당에 자리가 없는 거야. 이미 지인들이 꽉 차서. 그러니까 우리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온다고? 근데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우린 쫓겨나요 또. 그래서 상수에서 진짜 들어갈 데도 없어갖고 길거리를 배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이제 이태원 그 친구 있잖아 이제 뒤에서 난리가 났죠. 이러고 있고 저희는 이제 배회를 하다가 홍대 쪽으로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걸어가게 됐고 이제 여자친구가 그러면은 둘은 이제 뒤에서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얘네는 우리는 이태원으로 가겠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알아서 하셔라.
약간 버리고 가는 느낌이 살짝. 맞아. 이제는 더 이상 한계에 복잡해서 한계인 거야. 저 커플은 이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갖고 둘은 결국엔 싸우다가 이태원으로 가기로 했고, 저는 이제 그러면은 저녁이라도 너네 먹고 가라. 왜냐면 쫄쫄 굶었거든 우리가. 그래갖고 이미 그때 배우자. 그치 그때가 이제 9시 10시 되는 그 정도였어. 그래갖고 그러면은 너네 가라, 나도 여기서 알아서 밥을 먹고 나도 집에 가겠다 이러고 우리는 이제 찢어졌어요. 찢어지고 요 커플은 너무 굶다 보니까 그 상수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둘은 밥 먹고 이제 이태원으로 넘어가자 이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울립니다. 이 EPD한테. 저였어요. 바로 염염염염염 골목에 있는데 거기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세요 나한테? 거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부분은 뭐지? 이런. 그때 당시에 홍대에 제 지인들이 놀고 있었는데 그 자리로 제가 불렀어요. 근데 이제 EPD는 여자친구 눈치 보느라 이제 어버버하고 아 가는 그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아 가 그 어 어 일단 밥을 먹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근데 내가 아니야 일단 와봐봐 일단 와봐봐 여기 진짜 재밌어 재밌는 자리야 라고 계속 졸라가지고 결국 두 사람이 오게 됐는데 그 자리가 이제 개그맨들이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신나잖아 개그맨들은.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도 이제 이태원 얘기가 싹 들어가고 까르르 까르르 폭탄 주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즐거웠는데 이제 여자친구는 언니 저 내일 이태원 갈 거예요 오빠가 허락해줬어요 기억나 성실 그랬었거든. 오빠가 허락해줬다고 자기 내일 혼자라도 이태원 갈 거라고 오늘 못 갔으니까 이제 그러고 저는 그래 내일 가 하면서 저희가 홍대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건이 난 거야. 갑자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거 뭐야 하면서 그때 인스타로 그게 먼저 올라왔었거든. 그게 그러니까 사건 그러니까 뉴스화 되기 전에 인스타로 먼저 올라왔었거든. 근데 인스타에 야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그때 그게 올라와가지고 저희도 그때 알게 된 거지.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해봐도 이태원에 가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갈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게 그때 그런 거의 피해 폭주 진짜 옆에서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이상한 게 내 성격이 오늘 느낌이 안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폭주인 거야.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 무당들은 보통 다 알지 않나? 그런 일 생기면 알지 않나? 또 이렇게 긁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요런 진짜 어떻게 보면은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느껴요. 기분으로 느끼지. 근데 이걸 내가 막 집중하지 않았잖아. 그쵸. 이제 내가 좀 성격이 뭔가 되게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고 과몰입하는 성격이면은 오늘 기분이 이상해 뭔가 이상해 집중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막 집중할 텐데 나는 그런 성격은 사실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볼 때는 확실하게 집중하고 나머지 내 일상에서는 조금 인간스럽게 자연스럽게 살자가 내 주의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신기가 있고 무당이고 하면 막 이런 것도 다 느끼고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느낄 순 있지. 근데 저는 이거는 법당에서만 느끼고 나머지 밖에 나왔을 때는 왜냐면은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저기 뭐 부딪힐 수도 있는 거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그런 주의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들은 다 받아들이자 주의라서 그런 거에 막 몰두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기분이 뭔가 이상한데 뭔가 축 처지는데 녹초같이 자꾸만 이렇게 몸이 풀리는 느낌 내가 이런 걸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에 더 피해 폭주가 일어나지 않았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어떻게 보면은 나의 평생 친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키는 데에 왜냐면 되게 몇 번을 막은 거야 도대체. 맞아. 와. 왜냐면 그날 분위기를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봐도 얘네는 한 이태원을 그때 한 5번 갔을 거야. 그리고 유선님 성격에 여자친구랑 있으면 당연히 그래 가라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성격인데. 맞아. 처음 본 거지. 너무 나 당연히 이제 나는 먼저 간다고 했었을 때 콜 가세요 이거여야 되는데 있어봐라 회의다. 근데 너무 중요한 걸 던져와서 이거를 맞죠 중요합니다 이야기하다고 안 보네 절대. 맞아 안 보냈어. 와. 그때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꿈을 꾸신 거는 되게 그분도 어쨌든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거를 꿈으로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 이 얘기는 공포 얘기긴 하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라 말하기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해. 이거를 막 너무 무서워요, 소름 끼쳐요 하기에는 또 요거에 또 상처를 받으신 분이 많으실 테니까, 아무튼 간에 그 사건은 빼고 자 연희 씨 꿈 얘기만 해봅시다. 우리 그래야지 얘기가 편해질 것 같아. 연희 씨 꿈 얘기만 봤을 때는 아 확실히 그런 일들 주변에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꿈으로 꾼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연희 씨가 이렇게 소닉으로 표현을 했었잖아. 근데 나는 사실은 왜 이분이 소닉으로 표현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왜요? 이게 사실은 피에로처럼 본 거야. 피에로? 피에로. 너는 생각해봐. 피에로도 우리 머리가 별 모양처럼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쵸? 광대. 광대. 피에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우리 친할머니가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예요.